사랑하는 선후배 교우 여러분, 모교총장 정진택입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신축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운데에도 모교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1년 송년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마음의 고향 모교를 그리워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우님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교우님들 모두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염려하고 위하는 마음만은 더욱 애틋하게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본격화된 온라인 언택트 교육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본교의 차별화된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안을 모색해가는 일에도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가 더욱 견지해야 할 민족대학의 소명과 세계대학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문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교육, 첨단 분야 학과와 AI 대학원 신설, 교내 창업 및 비교과 활동 지원, 스마트 캠퍼스 구축,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한 노력, 미래의학과 사회공헌 실현을 위한 청담 고형 캠퍼스 오픈, 백신 개발의 전초기지인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 조성 등 미래를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발전과 혁신의 결과, 모교는 QS 아시아대학 평가에서 2년 연속 국내 1위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교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시는 교우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대학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는 분야가 졸업생에 대한 평판도입니다. 교우님의 발전이 바로 모교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 많은 교우님들께서 크고 작은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쾌척하시며 고려대학교의 기부의 역사에 동참하고 계신 덕분입니다. 특히 과학도서관 리노베이션과 인문사회관 건립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 지 수개월 만에 2천여 분의 참여가 이어지는 등 모교를 위한 17반의 기여를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교우님들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후배를 포함한 전 구성원들은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모교 역시 지속적인 변화와 더 큰 발전으로 교우님들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창의고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혁신고대, 그리고 사람 중심의 화합고대라는 새로운 기치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승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모교를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뒤로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반갑게 웃으며 다시 만나기를 염원합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교우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